제가 좀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종아리 통증이 있을 때 근육에 이게 알이 배긴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라도 좀 알 풀린다고 더 무리해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좀 괜찮은 건가요? 등산 참 좋은 운동인데요. 네네. 이제 무리한 등산은 이제 하지정맥류가 있는 중장년층 환자들에게는 조금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리 정맥에는 혈액이 이제 심장 쪽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판막이 있는데 하지정맥류는 이게 망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 혈액이 다리로 많이 몰려가지고 다리가 붓고 이제 통증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도 하지정맥류를 좀 유발하게 하는 인자가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종아리가 보내는 두 번째 신호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한쪽 다리가 하루 만에 땡땡 붓는 경우. 한쪽 다리만요? 네, 네. 아주 땡땡 부어서 다리가 돌처럼 딱딱해져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급성 심부 정맥 혈전증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급성 심부 정맥 혈전증은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피가 제대로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리가 하루 만에 땡땡 돌같이 단단하게 지금 그런 거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 사진을 다리 보시면 하루 만에 저렇게 양쪽 다리에 차이가 나게 다리가 지금 저거 사진 막 합성해서 막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왼쪽 발인가 봐. 네, 저거 환자가 이제 외래 모르고 오셨는데 보통 3일이나 4일 정도 지나면 저렇게 붓게 되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갑자기 부으면 내가 뭐가 문제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 갑자기 생겼으니까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방치를 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엄마야. 형까지. 엄마. 아이고. 급성 심부정맥 혈전증은 혈전이 심장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양이 폐로 날아가게 되면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는 폐색전증으로 발전하게 돼서 이렇게 증상이 심하고 아플 때는 참지 마시고 응급실이라도 빨리 가서 혈전증이 생겼는지 확인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